안녕하세요. 리뷰블 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거는 여러분들 콤한 게 입맛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오늘 간만에 그냥 간편하게 먹는 집에서 먹는 떡볶이. 떡볶이 한번 생각나가지고 한번 예, 구매해본 CJ 제일제당에서 나온 국물 떡볶이입니다. 여러분들 미정당 경주 미정당 하고 이렇게 뭐 즐거운 동행을 하는가 봐. 여러분들 이게 뭐 브랜드 이름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지역 농가를 동방성장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브랜드래. 이게 경주 미정당이 1963년 국수방과 떡방앗간으로 반세기에 걸쳐서 정직과 원칙 한결같이 지켜온 면과 떡을 이용해서 만든 2인분 여러분들 떡 중 쌀가루가 98% 401.2g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925칼로리 2인분이라 이거지 여러분들. 다시마 액기스하고 멸치 추출액 뭐 이런 것들로 함유시켜서 만들어진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아. 여기 보시면 떡은 쌀가루 98% 들어있고요. 소스가 뭐 고추장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무 베이스 무 배추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깔끔한 그런 매운맛을 구현한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아. 약간 국물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엄마 떡볶이를 만들듯 다시마 멸치 육수로 맛을 낸 국물 떡볶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홈메이드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양정보 잠깐 살펴보시면 나트륨이 1760mg에 50% 정도 되고요. 1760mg에 88% 당류가 36g에 36% 지방이 4.3에 8% 포화지방이 1.2에 8%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4mg에 1% 단백질 17g에 31% 들어있는 뭐 그런 제품이고 조리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팬에 물 넣고 헹궈서 떡 소스 파 건더기 넣고 약 5분간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떡볶이 이렇게 들어있어. 떡 2인분 이렇게 쫀득쫀득 떡볶이 떡 이렇게 들어있고요. 소스 국물 떡볶이 소스 그 다음에 동결공조 중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 다른 거 뭐 요즘에는 막 어묵도 들어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간단하게 그냥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조리법대에서 한번 해가지고 맛을 한번 경주 미정당과 손을 잡은 CJ 제일제당과 경주 미정당이 손을 잡은 깊고 진한 육수 맛으로 맛있게 국물 맛을 냈는지 한번 국물 떡볶이 맛을 보도록 할게요. 멸치 육수하고 시원한 다시마 액기스로 해가지고 국물 맛을 낸 국물 떡볶이 지금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자 야 이렇게 2인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분식점에서 먹을 때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 그러니까 2인분 같은 1인분 뭐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딱 지금 일단 뭐 냄새는 되게 달달한 그 국물 떡볶이의 그런 느낌이 잘 사라져 있어. 국물 떡볶이니까 국물 맛부터 한번 볼게. 이렇게 뭐 파 같은 이런 건더기만 들어있고요. 오우 아주 달달한 게 여러분들 너무 맵지도 않고 시원한 그 끝맛이 멸치 육수의 그 시원한 국물 그 맛 있잖아 여러분들 그게 이렇게 촥 느껴지는 게 아주 달콤한데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떡하고 국물 떡볶이니까 확실히 쌀이 98% 들어가서 그런지 딱 씹을 때는 약간 밀가루의 그 약간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그런대로 국물 떡볶이의 그랑 같이 넘어가니까 양념이 이렇게 좀 양념 맛으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잘 훌렁훌렁 잘 넘어가네 여러분들. 뭐 깊고 진한 육수 맛이 맛있게 당긴다 뭐 감칠맛은 있네 여러분들 확실히 너무 맵지 않아서 좋고 일단 떡은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아주 식감도 굉장히 말랑말랑해 씹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 자 라면 국물 먹는 그런 느낌이야. 그 정도로 너무 맵지 않아서 좋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자신만의 레시피로 먹고 싶으시면 뭐 국물 떡볶이니까 오뎅이나 어묵이나 뭐 여러 가지들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더 맛있게 이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로 맛볼 수 있게끔 약간 간편 조리식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자신만의 입맛에 맞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 뭐 다른 거보다 더 월등하다 뭐 그렇진 않지만
딱 표준 이상은 해주는 그런 맛이야 여러분. 이렇게 멸치 추출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시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을 냈다 그래서 육수를 뭐 이렇게 비린내가 나거나 그렇지 않아. 전혀 누구나 이렇게 먹으면 좋아할 만한 그런 맛, 그리고 또 이렇게 매운맛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콤한 달콤한 그런 국물 떡볶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맛보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을 만큼 굉장히 달콤함과 매콤함이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 그런 국물 떡볶이를 맛을 보여주고 있네 여러분들. 아무튼 깊고 진한 육수 맛이 맛있게 당기는 국물 떡볶이 한번 느껴보시고 싶다. 홈메이드 스타일로 자신만의 깔끔한 국물 떡볶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증가주시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